오늘은 갤럭시 S23 울트라에 들어간 S펜을 활용해서 Always on Display 화면에 메모를 고정해두는 법, GIF를 쉽게 만드는 법, 눕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따는 방법, 거기에 커스터마이징 설정들까지 여러가지 S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갤럭시 S23 잘 받아보셨나요? 저는 울트라를 구매해서 메인폰으로 사용 중인데요, 제가 울트라를 구매한 이유는 이 카메라 성능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에는 이 S펜도 있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이 노트 시리즈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S펜이 있고 없고가 정말 아쉬울 때가 좀 있습니다. S펜 그거 가끔 필기할 때나 쓰려는 거 아니야? 뭐 핸드폰 화면에다 뭔 필기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활용 꿀팁들을 보시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부터 이어져 온 이 S펜의 경우에는 S22, 23 오면서 굉장히 완성형에 가까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S펜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사용법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꺼진 화면에서도 필기가 바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꺼진 화면에서 S펜을 바로 뽑아들면은 곧바로 메모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펜이랑 지우개 정도만 가능해서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거나 뭐 빠른 메모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필기를 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요 고정 표시,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Always on Display 화면에 고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하루 할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퇴근하고서 뭐 장 보러 가는 목록 이런 것 처럼 그때그때 잊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적어두면 좋겠죠. 만약에 꺼진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간에 빠른 메모가 필요하다면 여기 펜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서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은 바로 필기하는 모드로 들어가집니다. 새 노트가 팝업 창으로 뜨면서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는 삼성 인터넷 앱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 두 번 누르기 기능으로 새 노트를 작성을 한다면 방금 보고 있던 해당 링크가 바로 붙여 넣어져요. 그래서 링크를 삽입할지 전체 페이지 이렇게 불러올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에다가 바로 필기를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캡처 후 바로 그리기를 사용해보세요. 여행 지도를 캡처한 후에 간단히 동선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공유를 할 때, 아니면 자료를 캡처해서 특정 위치에다가 정확히 표시해서 공유를 한다던가 이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캡처를 하고 나서 아래 메뉴바를 통해서 바로 펜으로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캡처 후 쓰기 요거를 클릭해줘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같은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한다면 여기 스마트 셀렉트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 커맨더를 켜주고 스마트 셀렉트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S펜으로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요 펜 툴 요거를 선택한 후에 해당 캡처 위에다가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셀렉트를 이용을 하면은 S펜으로 원하는 부위만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화면에 고정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다가 고정을 해두고서 북서 붙여넣기가 안 되는 곳에다가 옮겨졌거나 이럴 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에어 액션 기능인데요, 요거는 S펜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필기나 버튼을 눌러서 지우개 기능 뭐 요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과 이 S펜이 무선으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S펜은 스마트폰에다가 꽂아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할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S펜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설정, 유용한 기능, 그리고 S펜 여기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서 배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 액션을 이용을 하면은 이 S펜을 마법봉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로 가기라던가 아니면 홈화면 아니면 최근 앱 보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기능들만 보면은 처음 구매했을 때 한번 사용해보고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해보세요. 방금 전 메뉴에 들어갔던 이 S펜 부분에서 에어 액션 이 부분에 들어가면 각각의 동작들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기는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그대로 두면 좋은데, 홈 버튼이나 최근 앱 보기 이런 것들은 사용 빈도가 개인적으로는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주 쓰는 앱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액션의 꽃은 아래로 내려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앱별로 에어 액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특히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딱 올려두고서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이고 카메라 전환이나 줌인, 줌아웃
그리고 모드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야경을 찍거나 밤하늘의 별을 찍고 싶다 이럴 때 S펜을 이용해서 촬영해보세요. 최고의 고퀄리티 야간 모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삼각대에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촬영하려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카메라가 조금 이동할 수도 있죠. 이럴 때 S펜으로 촬영을 시작하면은 흔들림 없이 최고의 야간 모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전자책을 읽을 때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거치대에 올려둔다 한들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손으로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S펜 버튼과 이 제스처를 통해서 손을 올리지 않고도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어 커맨드를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이용할 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열리는 게 바로 에어 커맨드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우클릭했을 때 여러 가지 설정들이나 옵션들 그런 거 나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 커맨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열 수가 있어요. 먼저 S펜을 뽑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희미하게 보여주는 이 아이콘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에어 커맨드가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펜을 화면에 가까이 두고서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 또 에어 커맨드가 열려요. 만약에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싶다 아니면 이런 플로팅 아이콘들이 좀 거슬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끌 수도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S펜, 그리고 에어 커맨드 여기에서 에어 커맨드 아이콘 표시 요거를 꺼주면 되는 거예요. 이 옵션을 끄면은 화면을 가리지 않고도 필요할 때는 S펜으로 에어 커맨드를 꺼낼 수 있으니까 좋아요. 에어 커맨드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나 앱들을 빼거나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남겨놓을 것은 이 노트 작성, 스마트 셀렉트, 번역기 요 세 가지는 꼭 빼지 말고 냅둬주세요. S펜이랑 조합이 가장 잘 맞는 기능들입니다. 그 외에는 이 S펜을 꺼냈을 때 쓸만한 앱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갤러리 앱이나 펜업 같은 드로잉 앱들을 넣어주세요. 일반적인 바로각이랑은 좀 다르게 S펜을 꺼냈을 때만 작동하는 이 바로각이기 때문에 이런 S펜을 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에어 커맨드로 어떤 기능들까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번역 기능입니다. 저는 리뷰를 하다 보면은 정보를 검색하다가 영어로 된 자료들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에어 커맨드를 열고 번역기를 누른 다음에 어떤 언어를 번역할지 이런 걸 선택한 후에 S펜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여기 왼쪽 위에서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문장으로 선택을 한다면 문장 단위로도 번역을 전부 다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에는 이 갤럭시 탭이랑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S펜을 지원하는 모든 기기끼리 S펜 하나로 사용을 하면서 기계를 넘나들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갤럭시 탭으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공부할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때 잠깐 펜으로 번역한 자료를 복사해서 바로 태블릿에서 붙여넣을 수도 있죠. 또 스마트 셀렉트로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이 부분만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태블릿에서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추가 S펜 설정에 들어가서 S펜 여러 개 사용 가능 요거를 켜주시면은 S펜이 꽂혀있든 안 꽂혀있든 여러 가지 갤럭시 기기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셀렉트를 이용하면 이 움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요. 에어 커맨드를 열어주고 스마트 셀렉트 들어간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GIF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 맞춰가지고 바로 녹화 이거를 눌러주면은 최대 15초까지 GIF를 자동으로 따줘요. 그래서 흔히 덕질을 할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GIF로 친구들 동영상에서 엽사 같은 부분만 움짤로 만들어서 놀릴 때나 이럴 때 쓰면 굉장히 재밌겠죠? 갤러리 앱에 들어온 김에 조금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OneUI가 업데이트 되면서 피사체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눕기를 자동으로 따주게 되는데 이때 배경이랑 피사체랑 분리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좀 완벽하지 않게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수정에 들어가서 눕기 툴 요거를 선택해 준 다음에 S펜으로 정교하게 원하는 영역을 딱 지정을 해두면은 훨씬 더 깔끔한 눕기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손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S펜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S펜과 관련 있는 군락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미 기본 설정에서도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좀 꾸미기 위주의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군락에서 이 펜타스틱이라는 어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에어 커맨드가 나오는 화면을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콘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름까지 전부 다 나오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익숙해진다면 이런 서클이나 아니면 레트로 같은 거 조금 더 세련된 테마로 에어 커맨드를 사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펜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보이는 이런 포인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동그라미,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또 하트 모양 총 7가지 기본 옵션을 제공을 하고 커스텀에 들어가면은 스티커나 사진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웃기게 할 때 이럴 때 사용해도 재밌겠죠? 참고로 이 아예 포인터 자체를 없애고 싶다면 S펜 설정에 들어와서 에어뷰 여기에서 아예 사용 안함으로 하거나 아니면 미리 보기만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펜타스틱에서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라 두 번 눌러서 빠른 실행 이 옵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노트 시리즈에서 이어져서 거의 완성형이 된 S펜의 활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기능들만 숙지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자주 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S펜이 없어지면 굉장히 좀 허전하고 불편한 순간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